안녕하세요. 고수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한이 이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병이 너무 내려가 있죠? 하지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공을.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한이 이기는 방법, 쉴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빅장도 잘 피해가면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은 정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병으로 장군. 장군을 칩니다. 포장을 치죠? 그럼 먹을 수가 없어요. 산길이라. 그래서 궁이 나오면서 빅장을 부릅니다. 궁이 틀어주죠? 그럼 초에서는 지금, 둘게 없어요. 이쪽으로 가볼까요? 그냥 이쪽으로 심심한데. 왔어요. 내려가, 그냥 놔둘까요? 어차피 이쪽으로 못 옵니다. 상이 여기 오기 때문에. 한숨입니다 또. 예, 이 궁이 빅장을 못 부르죠. 상 때문에. 또 한숨이고요. 포가 넘어오고 둘게 없죠. 초에서는 넘어가서 면을 자리 잡습니다. 이 자리를 잡아가지고 포가 뒤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병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한 주시면 병이 들어와서. 자, 이제는 이제 궁은 진짜로, 갈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도 안 되고, 이쪽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산길만 찾으면 끝나죠? 간단하죠? 네, 이렇게 해서 이기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요. 장군. 장군 치면 가고, 뭐, 한 주시겠습니다. 한 주시면, 가고. 장군. 장군 치면 어차피 피해야 돼요. 자, 아까처럼, 포가 이 면으로 와서, 자, 병이 들어와서 이제는 갈 길이 없게 만들어 놓고 산길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니 산길을 찾아서 이 면을 포를 놔두고 병이 들어와서, 이세 개가 아주 전부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초가 꼼짝없이 치게 되는 장기였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